이번 에피소드도 순수하게 논리적인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도시를 상징한 거예요. 가상의 신도시 여전히 제주 교육도시 인구 50만 명입니다. 50만 명이 지난 에피소드에서 주거 쪽을 이제 코딩하는 걸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급식이에요. 식사. 식사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축을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기반으로 구성을 합니다. 물론 스페이스의 기반의 급식 알고리즘인데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그러니까 모든 도시의 모든 실내 공간, 그리고 건물로 말하는 겁니다. 모든 건물과 실내 공간은 도시 물류 네트워크에 연동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 전제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물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도시는 없어요. 어떤 도시도 짜장면을 배달하면은 짜장면 오토바이로 타고 와서 나한테 주지. 짜장면 집에서부터 우리 집 안방까지 어떤 관을 따라서 짜장면만 딱 날아오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주 교육 도시는 그런 형태로 처음부터 건설되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논리적인 상상입니다. 상상으로서 사고 훈련으로 사고 실험으로서 코드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의식도 있고 다음에 또다시 모든 시민은 지설이다. 그 다음에 3-2번 모든 물류장치 또한 지설이다. 근데 이 물류장치의 움직임은 교통물류 네트워크 교통물류를 담당하는 교통물류청이라 그럴까요? 교통청에서 담당하니까 요거는 빼놓겠습니다. 빼놓고 그냥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또는 현재 위치에 식사가 배달된다고 가정합니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모든 시민은 식사 1시간 전 최소 1시간 전에 메뉴를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조건에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자는 거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굉장히 재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시민은 지설이니까 급식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급식청 시스템입니다. 수풀 서버예요. 모든 시민들의 현재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하는 있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1시간 식사 시간이 아침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식사 시간 1시간 전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식사를 주문을 하지 않는다면은 메뉴를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메뉴 선택을 독촉하거나 뭐 메뉴 선택을 건의하는 메시지가 급식청으로부터 각기 시민에게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급식청과 시민은 1대1 관계로서 소통합니다. 그리고 누가 무엇 언제 무엇을 먹을지 누가 언제 무엇을 먹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먹을지는 얼마나 식사할지는 본인만 아는 알 수 있다. 그죠? 왜냐하니까 급식청은 시스템이고 급식청과 시민의 대화는 1대1이고 이 1대1 대화는 크립토그래피 암호화되어서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된 메시지로 소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요? 주어진 과제는 7번 그러면은 일단 급식청 차원에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구성해야 되겠죠. 메뉴를 구성하고 시민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시민이 누가 언제 무엇을 주문했는지는 항구적인 기록으로 남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무엇을 얼마나 주문했는지는 항구적으로 기록되고, 그죠? 그리고 급식 비용은 금융청이죠. 금융청을 통해 자동 결제.
이렇게 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초밥, 일식 초밥을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주문을 했으면은 나의 위치가 급식청으로 전달되고 내가 주문한 시점부터 급식청은 나를 팔로우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다른 데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그 음식은 나한테로 배달이 되는 거예요. 날 따라오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날 따라오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교통청에서 처리할 문제죠. 그죠? 그건 급식청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급식청은 그냥 시민 개개인에게 50만 시민에게 몇 끼마다 50만 명분의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급식청에서 또한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은 가장 합리적으로 조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첫째, 조리 장소는 어떻게 도시 내에 조리 시설의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조리 공정의 표준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리 공정 표준화된 조리 공정화된 조리 공정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그리고 그 조리하는 분들의 규정 준수 여부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지 그죠? 등등 이제 급식청에 관련돼 있는 재반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진 이슈들을 해결할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코드라고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코드라고 하면 결과가 원하는 목표는 단순해요. 목표는 호텔 5성급 호텔이라고 그럴까요? 5성급 호텔 조식 뷔페 수준의 뭐 조식까지는 아니고 그냥 뷔페 수준의 급식을 기존의 어떤 평균적인 국내 한국입니다. 한국의 평균 식사 비용에 못 미치도록 이하로 공급할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평균 점심 식사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게 8,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8,000원에 못 미치는 비용, 5,000원 정도 수준, 6,000원 정도 수준에서 5성급 호텔 뷔페 수준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해 보라. 그리고 이 구성된 시스템이 논리적인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코드의 정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그 코드대로 시설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기계를 설치했을 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코드의 정합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요 시스템을 구성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예요. 항상 공간외 기반이죠. 공간외 기반이고 공간외 기반이니까 모든 시민들은 항상 5G에 연동된 통신 수단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급식소 역시도 급식청 역시도 이게 서버잖아요. 이게 어느 하나 도시 내에 한 군데 장소에 위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 내에 여러 군데 나누어서 산재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가상의 도시입니다. 가상의 도의 대정읍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대정읍 뭐 100만 평이 좀 더 되죠. 한 300만 평 부지에 들어선 제주 교육 도시라고 하는 가상의 도시를 상징해서, 그죠? 그리고 도시 내에는 완전한 교통 물류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만들면은 그 짜장면을 도시 내에 누구한테든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보내줄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물류 시스템에 의해서 물류 박스에 의해서 박스 내에 짜장면이 들어가서 도시 내에 어디든 배송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한 상태에서 이런 시스템을 한번 가장 합리적인 급식 시스템 그리고 또 식사고 난 뒤에 그 식사 그릇은 어떻게 돌려받고 그리고 하여튼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다양한 방식 사람들이 어느 한 군데에 모여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각 시민들이 자기가 있는 자기의 집 자기의 주거 장소 사무 장소로 식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레스토랑에 가서 분위기 좋은 바닷가에서 공원 같은 데서 식사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생각해서 한번 최적의 급식 시스템을 구성해 보는 것이 요 상위 스플 급식청 코딩입니다.
요 코딩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논리 게임입니다.